2022년 과연 일본은 침몰할 것인가? 10월 23일 일본 미에 연합바다에서 약 200여 마리의 돌고래들이 출현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는 200여 마리의 돌고래들이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것은 처음 봤다고 합니다. 200여 마리의 돌고래들이 무리를 지어서 움직일 정도의 무언가 미에 연합바다의 바닷속에 이 변화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두 번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비견한 예로 2011년 2월 22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3 강진 발생 뒤에 3월 9일 일본 동북 지역 아오모리현 이와떼현 미야기현에 걸쳐 있는 이 살리코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이 살리코 해역 지진 이틀 후인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국 동북 지역 살리코 해역의 규모 7.3의 이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의 전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 현재 10월 현재의 상황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달리 뉴질랜드 바로 옆에 이 바누아투 근처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10월 19일에 동북 지역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틀 후인 10월 19일에 일본 동북 지역 후쿠시마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살리쿠 이 앞바다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 발생은 1년에 한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매우 희귀한 지진입니다. 최근에 후지산에서 고농도 황산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분화구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후지산 직하에서 저주파 지진이 관측이 되어 마그마가 살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주파 지진 등의 분화의 전조현상에 대하여 후지산의 지하 약 20km에는 고온의 액체 마그마로 채워진 마그마 덩어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부터 후지산에서 삭갓구름이 보이면서 이것이 화산 폭발의 전조현상이라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부터는 후지산의 이산화황 가스 농도가 계속 위험 수치를 기록하며, 일본 기상청에서도 이에 대하여 긴급한 발표를 전했습니다. 이산화황이 지난달부터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후지산이 당장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